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사용하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열에 있는 어떤 값을 우리가 가져올 때 인덱스 값을 기억하고 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천 건, 만 건이라고 한다면 인덱스 값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배열에 담겨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 꺼내진 값들을 가공하는 것이 이 배열을 사용하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한 하나하나 꺼내온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프로그래밍의 여러 가지 도구 중에 무엇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바로 반복문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이 반복문의 효용은 배열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과 함께 사용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되는 이 문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코드는 getMembers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이고, 자, 이것은 return 값을 이렇게 세 개의 닉네임을 담고 있는 return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이 members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이 members 안에는 바로 이 배열의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닉네임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닉네임들이 지금 현재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정보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된 닉네임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members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겨 있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자, document write 그리고 members의 첫 번째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데,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egoing이라는 값을 담았습니다. 그럼 a에는 현재 egoing이 담겨 있는 상태죠. 자, 이 a라고 하는 저 문자열에서 제가 점 하고서 자, to uppercase라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저 a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소문자 텍스트가 점 uppercase라고 하는 저 함수를 호출했을 때 egoing이라고 하는 대문자를 우리에게 리턴해 주게 되는 겁니다. 즉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것이 바로 to uppercase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to uppercase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은 자바스크립트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함수예요. 마치 alert, prompt 같은 함수처럼요. 이러한 함수를 내장되어 있는 함수라고 해서 내장 함수라고 하고, 여러분이 펑션을 직접 작성해서 정의하는 것은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에 members 제로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곳에 위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죠. 그러면 저 문자열에다가 뒤에다가 점 to uppercase 이거 스펠링이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아까 보셨던 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요. 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자, 이것은 대문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화면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소문자였던 egoing이 대문자 egoing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숫자 1, 2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죠? 근데 보기가 안 좋으니까 더하기 br 이렇게 해서 자, 줄바꿈을 추가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값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리체라고 하는 닉네임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얘를 실행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세 개의 값은 출력이 되지만 나중에 추가된 값은 현재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체라는 사람의 닉네임은 화면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는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소리아이기를 뺐다고 쳐요. 그리고 제가 얘를 실행을 시키면 어때요? cannot call method to uppercase of undefined라고 뜨죠? 왜냐하면 정의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서 to uppercase라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코드도 길어집니다.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열과 반복문을 결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복문과 배열을 결합하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콘솔에서 제가 a라고 하는 변수에 자, 이렇게 a 안에 세 개의 원소를 담고 있는 배열을 정의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lert a.length라고 하게 되면 자,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3이라고 하는 값은 뭘까요? 바로 a라고 하는 배열에 담겨있는 값이 몇 개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3입니다. 값이 3개니까 3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a라고 하는 여기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면 4가 되죠? 왜냐하면 담겨있는 값이 4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열에다가 .length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배열에 담겨있는 값이 다른 말로는 원소가 몇 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미리 약속되어 있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명령이 바로 length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형태로 봤을 때에는 변수겠죠. 변수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로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 이 조각조각의 지식들을 결합해서 이제 우리가 배열과 반복문을 결합한 하나의 완제품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일단 뒤로 밀어내고요. 먼저 반복문부터 제가 코딩을 시작할 건데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반복문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0부터 시작해서 1씩 i를 증가시키는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문을 실행시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0, 1, 2까지가 호출이 될 겁니다. 자, 0, 1, 2는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각각의 원소들에 대한 인덱스 값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좀 바꿔서 자,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있는 0이라고 하는 멤버스의 인덱스 값이 지금 고정값인데 바로 저 고정값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복문이 반복적으로 호출될 때마다 i의 값은 바로 이 녀석으로 인해서 0, 1, 2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바뀐 거는 결과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egoink8805 소리 알기 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좌출력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리체를 추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어때요? 결과는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요? 우리가 반복하는 이 반복문은 총 3번 i의 값은 0부터 2까지 변경되도록 고정되어 있는 반복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3이라고 적혀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이 배열에 원소의 개수로 바꿔줄 수 있으면 또 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반복문이 호출되는 반복 횟수는 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나요? 바로 .length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대신에 바로 이 members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배열에 .length를 하면 이 3이라는 개수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신의 한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루하게 배우고 있는 이것들이 엄청난 성취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length의 값은 가변적으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이 아무리 많아져도, 아무리 적어져도 이 포문이 동작하는 횟수는 그 숫자, 그 배열에 담겨있는 원소들의 개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체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체와 소리 알기를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실행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egoink과 k8805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는 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의 문법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자, 우선 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함수를 정의했고 그 정의한 함수를 호출했고요. 그리고 반복문을 사용했고 반복문과 배열을 결합해서 배열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반복적으로 컴퓨터에게 처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짧은 코드 안에도 이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에 너무 더디다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죠? 앞만 보지 마시고 항상 뒤를 돌아봐서 얼마나 많이 왔는가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배열을 좀 더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